안녕하십니까? 혜인입니다.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대체적으로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3차원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 욕구 충족이라는 가치로 삶을 설계하고 물질을 얻기 유리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물질 가치에 목적을 둔 삶 안에서 노력을 하고 또 세상에는 물질이 넘쳐나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젊은 날 우리는 보랏빛 미래를 꿈꾸었던 배움의 과정에서부터 좌절과 낙오를 경험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식의 패턴대로 대학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지만 세상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질 가치가 전부라면 최소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그들도 이구동성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이 물질로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물질을 넘어선 가치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지금 그것을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계획이 있기에 땅에서 펼쳐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 이전에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까지 육체 이전에 영혼이 있었고 영을 태동시킨 하늘과 땅은 늘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연과 만물은 전체 의식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외면해 왔지만 하늘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 참 많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전체 의식을 망각하고 물질 매트릭스 안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전체 의식과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는 세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물질 세상을 마음껏 뛰놀아야 하며 그러다 물질이 주는 한계를 볼 때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순이 많고 부조리한 사회를 살아갈수록 개인적으로 아픔이 많고 좌절이 많은 삶을 마주할수록 더 빠르게 이게 뭔가, 이게 전부인가 라는 의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물질 체험을 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번 일만 해결되면 하늘을 찾겠다고 협상안도 제시해보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힘든 역경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입장에서는 또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영혼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입장에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며 물질 세상에서는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기에 하늘의 길을 가지만 인간은 모르기에 아파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대우주의 전체 의식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 영혼이 승인을 받았다는 큰 축복이 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공평합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공평하게 하늘의 마음인 진리의 씨앗을 심어 놓았고 그 진리의 씨앗이 작동되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 사람의 본연과의 약속에 의해 정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본연과 약속된 범위 안에서만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을 아는 사람은 하늘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함께 정한 길이 삶에 펼쳐지고 있음을 아는 하늘 사람은 하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하늘에 청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길에는 기도를 청하기도 전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하늘의 길을 이해하고 하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이는 듯한 아픈 상처를 마주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의문과 좌절 연속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물어보지만 다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작은 한 조각 의식으로 전체 의식을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임을 본연과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확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깨어짐과 확장의 과정을 통해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물질 체험은 하늘의 관리 속에 신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소중하고 위대한 체험의 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 체험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며 각자의 눈높이에서 하늘을 알아가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